자, 오늘은 의사, 교수, 과학자, 프로그래머, 기업인 등 다양한 경력을 지닌 대한민국 대표 정치인이자 국민의당 대선 후보이신 안철수 대표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후보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 후보님, 정치권에 입문하신 지가 9년이 네, 만 9년 넘어서 이제 10년 차입니다. 네, 그렇죠. 학계나 기업계에 있을 때와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좀 더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5가지 직업을 했었어요. 네. 의사, IT 전문가, 네. 벤처 기업가, 교수 거쳐서 정치를 하고 있는데 네. 확실히 정치가 제일 난이도가 높습니다. 정치가 하는 일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게 사실 어려운 건 당연하고요. 대신에 또 보람도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그 혜택을 보는 사람들을 볼 때 그리고 또 사회가 좋은 방향으로 변하는 걸 볼 때 굉장히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좀 이슈거리가 좀 있는데요. 올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출제 생명과학부 네. 문제를 SNS에 직접 풀어보는 영상을 올리시기도 했고 따님이 지금 오미크론 전염성 연구 성과로 뉴욕타임즈에 발표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따님과 대화를 이제 공개하는 등 이 과학자로서의 어떤 면모를 최근에 보이시고 있는데 혹시 뭐 이런 부분들이 대선 전략 차원은 아니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꼭 대선 전략 차원이라기보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과학기술이 되는 시대가 됐거든요. 네. 조금 더 설명드리면 지금 아마 우리나라 주변의 상황을 가장 많이 바꿀 것이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일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끼어 있으니까요. 근데 미중 신냉전의 본질이 과학기술 패권 전쟁이거든요. 저는 제일 상징적인 사건이 미국 그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웨이퍼를 들고 이렇게 있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지금 세상이 과학기술 패권을 가진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고 그러면 국가 지도자는 전선의 맨 앞에서 사령관 역할을 해야 된다. 저는 그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반대편에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있는데 이분은 또 칭화대 화학공학과 출신의 이과 지도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진핑 주석의 중국 몽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핵심 중에 핵심이 과학기술 중국 몽인 겁니다. 시진핑 주석이 중국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력과 자원을 쏟아부어서 과학기술 패권을 가지겠다 이렇게 붙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 그 다음에 또 미래 먹거리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 저는 그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대선 화두가 되는 시대다. 그래서 저는 요즘 과학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19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000명을 넘었고 그 위중증 환자도 1,000명이 넘어서고 있는데 정부의 방역 체계가 혼란을 빚고 있다는 그런 비판적인 의견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뭐 불가피하게 거리 두기 강화로 인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현재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데 현재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방역 대책에 대한 평가를 좀 부탁드립니다. 저 한마디로 그 과학적 사실에 의한 과학적인 그 데이터에 근거한 과학 방역이 아니라 국민 여론을 보고 눈치껏 판단하는 이 정치 방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사실 제가 지금까지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제대로 된 조언들을 했습니다. 작년 2월 초에 중국으로부터 오는 모든 외국인 입국자들 전면 금지하라고 했는데
안 하다 보니까 결국은 대구가 굉장히 피해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작년 5월에는 연말 정도에 백신이 나올 것 같으니까 정부가 대비하라고 조언까지 했습니다. 근데 또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뭐 위드 코로나만 하더라도 제가 위드 코로나를 하겠다길래 먼저 해야 될 세 가지를 하고 나서 해라 이렇게 조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노인들이나 또는 고위험군에 대해서 3차 접종률을 높여야 된다. 그 다음에 또 국민 참여형 방역이라고 해서요. 공무원들이 확진자 추적하는 게 아니라 국민 스스로 앱을 깔아서 거기에 확진자 동선과 겹치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자기가 검사 맞도록 하는 것. 그 프로그램들을 널리 보급하는 그런 일을 하고 그 다음 또 세 번째로는 만약에 경우에 대비해서 그 확진자 만 명 그리고 위중증 환자 2천 명이 생기더라도 제대로 치료할 수 있게 인력과 그 다음에 또 병상을 확보한 다음에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라고 제가 조언을 했는데 이 하나도 어느 것 하나도 하지 않고 바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뭡니까? 오히려 다시 또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가고 내년 연초가 되더라도 이게 과연 나아질 것인가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이런 정말 참담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 덧붙여서 우리 안 의원님은 의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제 지난해 코로나19가 대구에서 이제 아주 많이 확산됐을 때 두 번에 걸쳐서 의료봉사를 하셨고 또 그 이후에도 대구에 여러 번 내려오셔가지고 뭐 의료진 간담회라든가 또 의료 콘서트라든가 예. 지속적인 관심을 우리 대구에 보이고 있는데 대구 지역에 대한 뭐 특별한 애정이 있으신지? 저희 집안 뿌리가 경북 영주입니다. 거기에 저희 집안 어르신들이 다 살고 계시거든요. 매년 한 번씩 이렇게 가서 보면 지금도 갓 쓰고 계신 분이 네. 많을 정도로 정말 그 아주 전통적인 그런 집안입니다. 그래서 제 뿌리가 이쪽이니까 뭐 당연히 저는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특히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대구에 와서 의료 봉사 활동을 하면서 저는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전문가들이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대구만 국한되지 않고 전국으로 퍼져나갈 거다. 그럴 확률이 더 많았죠. 근데 정부에서 미처 뭐 이야기하기도 전에 높은 시민 의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스스로 식당 문을 닫고 바깥으로 나가지 않으시고 그러시면서 결국은 이 시민과 그리고 의료진 헌신 때문에 극복을 하게 된 겁니다. 거기서 저는 정말로 감명을 많이 받아서 자주 와서 또 이렇게 뵙고 말씀 듣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바로 대선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선이 이제 제 3개월도 이제 남지 않았는데 이번 대선의 어떤 성격과 시대 정신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지금 현재 이 혼탁한 대선판과는 별도로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이 꼭 해야 될 일들, 그게 사실 시대적 과제 아니겠습니까? 그건 저는 세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첫 번째가 그 국민 통합입니다. 국민들이 하나로 뭉쳐야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데 지난 4년 반 동안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반으로 갈라놨지 않습니까? 서로 갈등을 조장했죠. 그러면서 자기들의 정치적인 이득을 챙기고 지지율 유지하는 데 썼었죠. 근데 그 효과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이어져서 지금은 양당의 어느 누가 되더라도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고 더 심한 그 극심한 국민 분열이 향후 5년간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게 굉장히 걱정이고요. 그 다음 또 두 번째로는 이번 다음 정부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박정희 대통령께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해서 우리가 80년대, 90년대, 20년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그때 초고속 인터넷망 벤처 붐을 일으키면서 또 우리가 2000년, 2010년, 20년 먹고 살았습니다. 이제 다음 대통령이 할 가장 중요한 게 다시 또 20년 먹고 살 먹거리를 장만해야 되는 그런 일을 해야만 되는데 이걸 하지 않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 이 일을 맡게 되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 저는 공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건 요즘의 시대 정신이 아니라 거의 10년 전부터 제 기억으로도 거의 10년 전에 그 당시에 100만 부 이상 팔렸던 책이 정의란 무엇인가? 네. 마이클 샌델 책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 많이 팔렸는가? 그 당시도 벌써 우리나라가 불공정하다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했던 거죠. 근데 지금은 뭐 조국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훨씬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곳곳에 사실 공정이 뿌리 내리게 하는 것이 다음 정부에서 정말로 중요하다. 그게 뿌리 내리지 못하면 한 걸음도 더 이렇게 나아가지 못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여론조사상으로 봤을 때 정권 교체와 정권 연장을 이렇게 해보면 정권 교체 비율이 국민들은 한 60% 이상으로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럼요. 예. 그래서 우리 안 후보님 보시기에 정권 교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권 교체 가능성이 그 정권 유지 가능성보다 거의 한 20% 이상 많습니다. 예, 그러면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는 정권 교체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보면은 거대 양당의 두 후보가 보통 이렇게 최종 후보가 되면은 둘 다 40%를 넘으면서 경쟁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이번 대선만 역대 이런 대선은 없었죠. 한 30% 선대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 두 후보 개인의 여러 가지 도덕적인 문제, 한쪽은 대장동 비리, 한쪽은 또 그 고발 사주, 그 다음에 또 가족 문제들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정책은 사라지고 계속 서로 네거티브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너무나 실망하고 있어서 이걸 바로잡지 않으면 누가 당선되더라도 우리나라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누가 당선되더라도 반대편에 있는 절반의 국민이 인정을 안 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나라를 제대로 이끌어갈 리더십을 또 당선된 사람도 가지기가 힘든 이런 불행한 사태가 될까 봐 걱정입니다. 정권 교체와 관련해가지고 하나 더 질문을 드리자면은 지난 대선에도 우리 안 후보님 그 나오셨고 당시에 또 홍준표 후보님도 나오셔가지고 당시에는 여권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여권이 어떤 분열했던 상이 있었고 이번에는 이제 야권에 대한 어떤 정권 교체 어떤 비중이 또 지지율이 더 높은 상황에서 혹시나 안 후보님하고 윤 후보님이 윤석열 후보님이 이 단일화가 안 되었을 경우에 혹시나 안 후보님 출마로 인해서 정권 교체였던 지장을 주지 않을까라는 일각의 어떤 지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지난 대선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보면 지난 대선에서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직후 대선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리 좋은 분이 그 당의 후보로 나오더라도 저쪽 민주당과 1대1로 싸워서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구도가 그랬습니다. 무너지는 운동장이었죠. 네. 근데 유일하게 저는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거는 뭐 여론조사로 1대1에서 거의 대부분 저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을 이겼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사실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그 당시에 일단은 대통령 탄핵을 당한 당이었으니까 일단은 그때만 후보를 안 냈으면 지금 나라가 이렇게까지 어려워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 점이 좀 아쉽고요. 그건 또 지나간 이야기니까
그러면 입원은 어떻게 하는가? 입원도 사실 저는 걱정이 많은 것이 과연 1대1로 싸워서 민주당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사실 그게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박빙 승부를 예상하고 계시죠? 어떤 그 전문가한테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만약에 국민의힘 후보가 민주당 후보보다 10% 정도 앞서는 여론조사가 나온다면 결국 결과는 1, 2% 이길 거랍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정부 여당이 예전과는 달리 쓸 수 있는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쓰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돈을 정말 천억을 그냥 선거 직전에 확 푼다든지 뭐 엄청난 네가티브들 준비해놨다가 선거 직전에 뿌린다든지 뭐 여러 가지 수법이 다양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 10% 차이가 나도 박빙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벌써 박빙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은 1대1로 하면 질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제가 정권교체를 할 수 있다. 만약에 제가 야권의 대표선수로 나온다면 압도적인 정권교체가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인정받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다니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공무원과 관련해가지고 뭐 좀 다른 부분이긴 한데 우리 안 후보님이 정치적으로는 진보로 시작하셨지 않습니까? 아,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거 설명드릴까요? 예. 사실 저 지금까지 대한민국 대선에서 항상 보면 1등과 싸우기 위해서는 2, 3등이 단일화를 한 게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게 DJ와 JP인데요. 이념이 같지 않아도 2, 3등이 서로 뭉쳐서 단일화를 해서 이겼죠. 그 다음이 또 그 노무현 정몽준인데 거기도 또 이념이 전혀 달랐습니다. 그런데도 합쳐서 결국은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선거에서는 이념이 같건 다르건 2, 3등이 서로 이렇게 힘을 합해가지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단일화되는 것이 1등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겁니다. 근데 저도 그래서 저는 중도입니다. 그때부터 중도였고 지금도 중도이지만 그때부터 시작해서 단일화 시도를 했던 거죠. 근데 뭐 결국은 끝까지 확실히 저 지금 민주당은 자기들이 이기는 것만큼 목적이기 때문에 선거에서 지더라도 본선에는 자기들 후보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합의가 안 되죠. 그러니까 합의가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따로 가는 수밖에 없는데 아 하필 그때 제가 국민들께 이렇게 말씀드렸죠. 제 모든 것을 걸고 단일화를 이루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렇게 약속한 이유도 단일화가 안 되면 1등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랬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 단일화가 결렬됐을 때 생각해봤죠. 제가 정치를 처음 시작하고 두 달밖에 안 된 사람이 저는 앞으로도 정치를 계속할 생각을 하고 뛰어들었는데 두 달밖에 안 된 사람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국민과 약속을 깨는 거는 그건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비유를 들자면 솔로몬 왕의 재판 때 생모의 심정으로 아이를 반으로 나누어서 나눠 가지라고 하니까 생모가 오히려 포기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가짜 엄마가 가져가라고 애가 사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 심정으로 제가 그냥 출마하지 않겠다고 한 거죠. 알겠습니다. 우리 대구 경북 TK에 관련된 그런 질문을 또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구 경북 출신인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구속 수감돼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 안 후보님께서 형 집행 정지를 결정해 달라고 문재인 대통령께 전달 요청했는데 그 이유하고 과연 그 문재인 정부 내에 사면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제가 그 문제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국민 통합을 위해서 필요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또 이 사면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로 뭐 저항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방법이 형집행정지였습니다. 형집행정지는 거기 법률에 정해진 요건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70세 이상이고 그리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이런 분들은 형집행정지로 집으로 돌려보낼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실제로 그래서 한번 알아봤어요. 직접 사람을 보내서 양쪽을 알아보니까 두 분 다 건강이 안 좋으세요. 그래서 저는 지금 크리스마스 이전에 국민 통합을 위해서 두 분을 형집행정지를 하면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김윤옥 여사와 함께 거기 소망교회에서 미사를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조카들과 함께 성탄절을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저는 인간적인 도리다 그렇게 생각하고 제안을 했는데 그 제안에 대해서 엉뚱하게 그 청와대 대변인이 우리는 사면에 대해서 뭐 검토한 바가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제가 사면을 요구한 게 아닌데. 그래서 그때 좀 예. 그러니까 그거는 아무 부담이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때 좀 날카로운 기자분이 그 장소에 계셨으면 아니 사면이 아니라 안철수 대표가 주장한 거는 형집행정지고 그건 다 요건에도 맞는데 왜 안 하려고 하냐고 오히려 되물어봤으면 어땠을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우리 마지막으로 대구경북 TK 우리 지역민들에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집안 뿌리가 바로 경북 영주시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거 포함하고 작년에 대구 코로나19 의료봉사활동에서 저도 굉장히 깊은 인상을 받으면서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사실 굉장히 경제적으로 낙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경북대 총장님하고 만나 뵀더니 그 똑똑한 아이들이 대구에서 자꾸 수도권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도 그러면 어떤 방법이 대구를 다시 또 옛날에 구미가 우리나라를 먹여 살렸듯이 대구를 다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두 가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광역 경제권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부울경이 시작을 했는데요. 사회학자들 말에 따르면 한 그 단위의 경제 활동하는 인구가 500만 명이 넘으면 그때부터 서로 자율적으로 굉장히 경제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 규모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아마 지금 대구와 경북을 합하면 조금 못 미칩니까? 예, 그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시작을 해보면 훨씬 더 저 나을 테고요. 그리고 또 제가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대구 경북 신공항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대구 경북 신공항은 단순히 사람들 여객 운송이 아니라 저는 물류가 중심이 되는 곳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배후에는 정말 첨단 기술을 가지고 새롭게 생산하는 그런 곳들을 만드는 거죠, 사실. 그런 식으로 되면은 이제 이 대구 경북이 훨씬 더 살아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핵심은 민간 기업 유치입니다. 아무리 공공기관 지방에 이전해도 소용없습니다. 지자체가 민간 기업을 이렇게 유치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요. 그때 필요한 것이 법적인 권한 그리고 재정입니다. 미국에 아마존이 잘 돼서 제2본사를 만들려고 미국 전역에 공모를 했더니 전부 다 경쟁을 했거든요. 그래서 버지니아주가 뽑혔는데 제가 정확한 거는 기억은 안 납니다만 아마 거기서 국공유지 100년 동안 무상임차하고 그리고 또 10년 동안 법인세 안 받고
그리고 거기 버지니아 테크라고 좋은 그 대학이 있는데, 그 아마존에서 필요한 인력 이야기해 주면 따로 특별 학과를 만들어서라도 인재를 양성해 주겠다.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우리 대구시나 경북은 그 정도 권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권한을 중앙정부가 움켜쥔 것들을 다 지방정부한테 이양을 해서 서로 지역끼리 기업 유치를 위해서 경쟁하면, 그러면 저는 기업이, 아, 저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 그게 제 꿈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당 대선 후보이신 안철수 대표님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후보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